원소기호 22번 티타늄, 광학현미경 2만 배로 촬영 중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표면이 입자가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서 이물질이 표현이 되긴 하는데 좀 거칠죠.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데이터 구하기 힘들지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실제 이 티타늄의 성질상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 또한 이번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최소 단위가 원소죠. 자, 그 원소 중에 입자가 보이는 저거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원소를 이루는 입자. 그걸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일단 티타늄은 인위적인 화학 반응의 작용으로 생긴 흔적이 매우 짙게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지갯빛도 나오는데 일직선의 시루떡처럼 이것 역시도 그런 갈리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주 입자들이 모여 있는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각도로 평평하게 펴졌을 있는 모습도 보이죠. 네, 여기가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네요. 좋습니다. 자, 직선으로 보이고, 일직선 한쪽 방향으로 분자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네, 지금 보는 거는 이제 6,000배로 보는 거죠. 광학현미경 6,000배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2만 배로 본 거고요. 네, 지금 이 상태는 2만 배로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부연 부산물. 화학적인 처리를 하면서 조금 더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만 화학적인 반응의 표면이 매우 심각한 걸알수 있습니다. 네, 좀더 좋은 데이터를 모집해서 하면 좀더 깨끗하게 보이겠죠. 그거는 꾸준히 저희가 데이터를 모아 보겠습니다. 네. 표면에서 산화 반응도 조금 있고요. 의외입니다. 티타늄이 아주 튼튼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걸로 아는데, 여지껏 본 다른 것에 비해서 티타늄이 반응이, 이런 부산물 화학적 반화가 매우 좀 심하죠. 의외였습니다. 저기도 보면, 네, 이거는 이제 광학현미경 6,000배로 보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광학현미경, 광학 배율로 보는 겁니다. 실제 광학 6,000배에서 2만 배로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2만 배로 보는 거죠. 네. 보시는 게 일직선에 의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티타늄의 기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자 구조, 분자식. 자, 저걸 이제 더 확대하면 분자 구조가 나올 것입니다. 이상 광협입니다.